기혈순환을, 기혈순환이죠. 기와 혈액을, 순환을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개선, 좋아지게 해야 되는데, 이걸 좋아지게 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요, 제가 하늘건강 배지압 온열요법이라고, 공을, 공이나 배지압 온열기를 두고요, 배지압 온열기나 공을 이렇게 까시고, 배에서, 배꼽 사이를, 배꼽에서, 제가 잘못, 배꼽에서 단전, 예,를 지압을 합니다. 그냥 한 자리를 가만히 지압을 하셔가지고, 있어보면은, 이것이, 아까처럼 가슴과, 그 배와 가슴과 눈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서 모든 기혈순환을 상체 쪽으로, 하체도 내려가겠지만 상체 쪽으로 모든 기혈순환을 좋아지게 해서 눈까지 깔끔하게 이렇게 순환을 시켜주죠. 예. 그래서 막힌 걸 뚫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힌 걸 뚫는 데는 집에서 가장 하시기 좋은, 누구나 할 수 있게 제가 정리를 해놨 하늘건강 배지압 온열요법입니다. 예. 이걸 실전에 보시면은 아마 해가지고 좋아지는 임상들도 카페들 많고요, 사람들이. 스스로 해가지고, 아, 이런데 좋아요, 좋아요, 뭐, 변비도 좋아지고 이런데, 그건 기본적인 거고요. 눈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근본적으로 뚫으셔야만이, 백내장 뭐, 한 달 만에 못 뚫어도 두 달, 세 달 동안에 완화를 시켜서 눈까지 완벽하게 뚫으면은, 고민이 더 이상, 자, 진행하는 동안에는 나빠지지 않을 거고요. 완전히 뚫린 상황으로부터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조직 회복이 되고 염증이 완화되면서 좋아지는 쪽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실천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뚫어주면서 눈의 세포가 문제가 됐잖아요. 시신경과. 그럼 시신경이나 눈의 세포들에게 영양, 조직에다가 기혈을, 영양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주고. 그럴 때는 곡식이열, 이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 곡식, 생식, 해독요법이라고, 곡식 위주의 생식을 잘 드시면은, 세 끼를 드시면은, 두세, 한두 끼, 두세 끼 정도를 이렇게 하루에, 예를 들어서 드신다면은 해독까지 되는 거죠. 몸에 청소도 해주고, 아까처럼 다 모든 걸 청소를 해주고, 내 몸에 나쁜 걸 들어온 것들도 없애주면서, 세포 조직을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확실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이나,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도 공급하면서 뭐 나쁜 몸에 있는 혈액을 청소할 수 있는 식이섬유와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네랄까지 이렇게 다 공급되는 게 곡식 생식입니다. 곡식 위주의 생식을 계속 드셔서 해독요법을 실천하시면은 좋아지니까 이거 두 개와 함께 아까 짜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떫은 맛의 음식 김이론상으로 이렇게 하늘건강법에서 주장하는 방식이 음양오행요법에서 기미론 맛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눈은 제가 계속해서 저 앞에 눈 전체의 문제에 대해서 찍은 동영상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제가 이미 설명했지만 직접 눈을 자극해서 눈을 좋아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나쁠 경우에는 예, 앞에 이렇게 눈 앞쪽에 만져보면요, 눈의 끝에 볼록한 게 있습니다. 그걸 가만히 눌리시면은 예, 눈 안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자리는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고 침침함을 없애고 근시원시를 좋아지게 하고 그런 자리고요. 그 다음에 백내장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요 옆에를 만지시면 눈 쪽 뒤에 시신경에 영향을 줘서 녹내장도 좀 완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시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좋아지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눈꼬리 부분에서 이렇게 바로 옆에 거울로 보고 바로 수평으로 옆에 속두관대를 이렇게 눌려보시면요. 이게는 눈치 뒤에 조직 그 근육들을 부드럽게 해서 순환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경혈요법, 뭐 경락, 경혈요법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는 막 각자의 있는 자리를 정확하게 자극을 하시든지 손으로 자극이 하기 힘들면은 요즘 저주파 자극기라고 이렇게 눈을 직접 이렇게 침과같이 지지지지지 해가지고 직접 경락을 자극하는 강력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직접 눈을 눈대로 뚫고 배에서는 배에서 뚫어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눈에서 결론은 다 뚫림이 형성이 되면은 막힘을 다 뚫어주면은 근본적으로 좋아짐을 느끼죠. 아마 정확하게 실천을 해보시면은 뭐 보통 한 달 내라도
멈추고 완화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몸이라는 거는 완벽하게 깨끗이 곡식 생식 해독요법 세끼를 해서 깨끗하게 몸을 청소를 하면 더 이상 혈액이 안 들어오지거든요. 혈액이 안 들어진 상태에서 막힌 기혈을 자꾸 뚫어주시면은 결국은 눈까지 뚫리고 직접 요리를 자극해서 뚫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요, 한 달 만에 완전히 좋아지기에는 뭐 합병이라든지 있어갖고 오래된 사람은 한 달 만에 효과를 보기는 힘들고요. 일단은 진행을 멈추게 할 수는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한 두세 달 진행하면서 막힌 게 뚫리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기운이 공급되고 뚫리면서 곡식의 기운들, 에너지들이 공급되면은 다시 보수가 되면서 시신경이 살아나는데, 시신경이 살아나는 기간은 보통 6개월, 보통 1년씩 이렇게 걸린다고 하니까, 일단은 멈추고 염증이 없으시는 상황까지는 좀 빠른 시간 내에 갈 거고요. 다시 시신경이 살아나서 원래 시력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고 보셔야죠. 왜냐하면은 조금 시력이, 시신경은 좀 더 오랜 시간에 회복 기간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더 걸리니까 그동안에 그냥 건강하게 지내시면 자연스럽게 다시 시신경은 회복되어서 원상태의 시력과 이전에 가졌던 시력과 그 어떤 눈 상태를 유지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또 실천해 보시면은 당뇨도 좋아지게 되고, 당뇨에 대한 치유 방법일 수도 있고 하니까,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꼭 녹내장의 문제, 이 합병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좀 방금 그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셔갖고요, 기존의 방식에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정관념을 좀 바꾸셔가지고 새로운 각도에서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해보시면요 돌파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지금 뭘 봐라 했던 내용들을요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고 실천해 보시면은 아마 몸 많이 건강해지실 겁니다.